우리의 뇌가 활성화하는데 손과 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할 때 우리의 뇌가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동작은 명확하게, 목소리는 크게 외쳐주세요. 지금부터 양손 바디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라고 외치면은 하나라고 외치시면서 머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둘을 외치면은 둘이라고 외치시면서 어깨를 크로스로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셋이라고 외치면은 허리를 터치하시면서 셋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넷이라고 외치면은 크로스로 무릎을 터치하면서 넷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중에 아무 숫자나 화면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고 그거에 맞는 동작과 숫자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하나가 나오면 하나라고 외치시면서 머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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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을 변화시켜서 지금부터는 숫자를 색깔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는 빨강, 둘은 파랑, 셋은 노랑, 넷은 초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색깔을 보시고 색깔에 맞는 행동과 그 색깔을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 화면에 보이면 양손을 머리에 올리시면서 빨강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준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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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